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분들 많죠? 우리는 너무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동물들은 비교를 하지 않아요. 개나 고양이가 서로에 대해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들은 왜 비교를 할까요? 인간이 비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능이 발달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인간 말고 다른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우리보다 의식이 상승된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보기에는 지구인들이 서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습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도 인간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물질 세계에 오게 되면 그걸 다 잊어버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영적 지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망각의 강물을 먹고 태어나서 이 3차원 지구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물질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다 겉모습이 보여요. 이런 나의 외모라든지 주변 사람을 보면은 겉모습이 보이죠. 외모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수많은 것들, 그 사람이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나와 비교하게 되죠. 비교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고 계속 이게 올라가겠죠. 그뭐 최종 단계에 누가 있다고 하면 뭐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 세상에 아무도 비교를 통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고,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비교하는 마음을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되죠. 단순하게 비교하지 말자라고 생각해봤자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나에게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자 해놓고서 계속 자동으로 비교가 돼요. 뭐 길에 걸어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외모를 나와 비교하게 되고, 또 어디서 누구 얘기를 들으면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애와 비교하게 되고 자동으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마음을 지우려면 굉장히 힘들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뇌와 인간의 눈과 이런 거는 이 3차원 세계에 맞게 세팅이 돼 있어요. 원시 시대에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고요. 우리 뇌라는 게 그렇게 발달을 했어요. 뇌와 어떤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각들, 그리고 생각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이 생존에 적합한 방법으로 발달을 했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에고라는 자아관념, 지금 여기 내가 있다라는 그런 자아관념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뇌가 가진 자아관념으로서는 비교심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비교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영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영적인 체험은 모든 사람이 다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육체를 떠나는 시간이고, 그거는 짧게 보면은 매일 밤 잠자는 시간하고 길게 보면은 죽음이에요. 잠자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라는 말이 있죠. 매일 밤 우리는 죽음을 연습해요. 낮은 살아있는 시간이고 밤은 죽음의 시간, 영계의 시간이고 낮과 밤이 반복이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또 영계에서의 시간이 있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윤회가 계속이 반복이 되죠. 낮과 밤이 반복되듯이 윤회도 삶과 연계의 시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어두운 개념이고 생각하기 싫은 것이고,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연계에서 살아있는 시간이 진실한 시간이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잠깐 소풍을 나와서 공부를 하는 시간, 그런 시간 정도로 인식이 되거든요. 잠자는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이 세상의 겉모습으로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잠잘 때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건 있겠죠. 부자는 이불을, 좋은 이불을 덮고 노숙자는 신문지를 덮고 자고 그런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잠들면 뭐예요? 이 육체는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영혼만 빠져나와서 아스트랄계로 여행을 잠깐 떠나죠. 그게 우리는 꿈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에서는 꿈을 뇌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호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지만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쪽에서는 꿈이 뇌의 신호가 아니고 뇌와도 관련이 있지만 영혼이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육체 이탈이나 임사체험을 경험해본 분들은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체험이 있고 임사체험을 해본 분들은 인생이 바뀐다고 하죠. 사후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몸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지금의 의식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특이한 체험을 하지 않는 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매순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줘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집착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삶과 죽음이라는 큰 시야에서 보면 그 작은 일에 대한 그런 집착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정말 소중한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일도 삶과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료해지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이것도 마음의 집착인데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란 것은 각자 태어나서 나름대로 한 세상을 살고 떠나게 되죠. 그 관점에서 보면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이런 거를 따지면은 내가 그만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의 시간을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명상을 해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꽃들이 피어있는데 꽃들이 누가 더 예쁘고 누구는 덜 예쁘고 그런 게 없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꽃들은 네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어요. 자연물 중에 아무것도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없어요. 인간만 그런 생각을 하죠. 꽃들이 각각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각자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능력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글을 잘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집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 차이도 있고 서로 비교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영혼의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세상을 살고 우리가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불멸한 존재예요. 그 개인의 영혼 한 명 한 명 저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모두 영원불멸한 존재입니다.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개인의 인생 그리고 이 지구의 나이 뭐 수십억 년 됐다고 하는 지구의 나이 그리고 태양계의 나이 우리 은하의 나이 그 이전까지 뭐 빅뱅까지 생각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그 시간까지 생각하다 보면 아주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신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도 그런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 간의 능력의 차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고 어떤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게 더 좋고 이거는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화가가 어렸을 때는 또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땐 이렇게 그리고 청소년기엔 이렇게 그리고 발전을 계속해서 나중에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 각 시기의 작품은 각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된 이 시기의 작품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성인하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더 똑똑하고 위대한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아이가 또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그건 우리가 거쳐가는 그런 시간대가 다를 뿐이에요. 어른이 어린아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고 늙고 그 과정은 누구나 똑같아요. 각 사람이 그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못하고 젊은 사람이 못하고 뭐 노인은 지혜가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인생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 과정을 지나가듯이 영혼도 마찬가지라서 경험이 적은 어린 영혼에서 성숙한 영혼에서 노인 영혼, 올드소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올드소울이 되면 지혜가 많다고 하잖아요. 가령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올드소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올드소울이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인포트 소울이나 뭐 영소울들도 언젠가는 다 올드 소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누구보다 잘나고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진짜 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작은 시간의 차이도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은 사람들 사이의 어떤 능력의 차이도 크게 보이지만 좀더 영적으로 차원이 높은 그런 존재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도토리 키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불멸하고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모든 영혼이 소중하다. 그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데이지는 데이지대로 아름답고 그것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영혼들도 각자 개성이 있는 것이고 각자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독특한 재능을 꽃피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비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재능이 없다거나 자기가 뭐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거를 찾지 않고 끌어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능력을 끌어올린다면 정말 꽃피울 수가 있어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꽃피우고 장미는 장미대로 꽃피우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꽃피우고 나는 나대로 꽃피우고 나만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이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나의 한 인생에서도 제가 아까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랑 성인의 과정이 있듯이 나의 인생에서도 조금 덜 성숙한 시기, 조금 뭔가를 알게 되고 약간 철이 든 시기, 약간 성숙한 시기, 그리고 조금 더 철든 시기,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차이가 나듯이 그 과정이 내가 예전에 좀 철이 덜 들었다고 해서 그 시기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성숙해진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시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보다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의미가 있어요. 어릴 때의 의미가 있고, 어른이 되었을 때의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미숙했을 때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의미가 있고, 모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거를 따질 이유는 없어요. 비교를 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많이 주입받은 개념이에요. 비교하는 습성에 의해서 살다 보면 내가 컨트롤을 안 하면 잠재의식에서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누군가를 보면 또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얘기를 듣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뭐그 사람이 뭔가 잘났으면 화가 나고 질투하게 되고 나보다 못났으면 멸시하게 되고 좀 흉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뭔가 자만심, 우월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감이 생긴다든지 그런 작용들이 다 에고의 작용이고 다 허상이고 망상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의 연극무대라고 하죠.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너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따진다는 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비교하면 할수록 나만 괴롭고, 굳이 비교를 하려면 사람들 간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의미가 없고, 나 자신을 비교하세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영적으로 조금 성숙했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면 그게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죠.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 애초에 시작점이 달라요. 비교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을 많이 느껴보세요. 비교심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자연에 가보시면 비교심이 많이 줄어들어요. 같은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 그리고 도시 지역에 살수록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왜 비교를 많이 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자꾸 마주치게 되고 또 같은 환경에서 살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이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조금 낮은 곳에 가면은 자연이 많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고 이런 곳에 살다 보면은 사람을 일단 보기만 하면 반갑겠죠. 그리고 굳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저기 저 골짜기에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하고 살고 있고 그런 지역에서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굳이 비교하겠어요? 그건 우리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비교심이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자연에서는 전혀 비교를 하지 않아요. 자연에 꽃이나 나무나 새들이나 그런 애들이 서로를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각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등산을 한다든지 공원에 산책을 한다든지 자연에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시면 우리 인간들의 비교심을 잃는 데 도움이 돼요. 풀한 포기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묵상을 해보시고 우리가 눈이 마주치는 모든 식물, 모든 꽃, 모든 나무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묵상을 해보세요. 그것을 가슴 깊이 우리가 느껴보세요. 머리로 보시지 마시고 가슴에서 그걸 느껴보세요. 가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각자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있는 그대로 소중하구나. 비교할 이유가 없구나.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가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학교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얻었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비교하지 않고 키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녀들 간에 서로 비교를 한다든지 뭐 다른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은 상처가 되죠.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렸든지 못 그렸든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면 잘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는 다른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공부를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 세상은 너무 한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 어른들은 돈을 잘 벌어야 돼 이런 기준으로 자꾸 줄을 세우려고 하죠.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못해도 돼요. 왜냐면 뭐 잘하는 게 좋고 못하는 건 나쁘고 뭐 잘한다 못한다 이 개념, 언어적인 개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건. 그 비교심을 떠난다는 거는 사랑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존재가 사랑스러운 거죠. 자기를 분명히 사랑한다면 그 비교심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사랑이라는 것, 자존감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올린 비디오를 참고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거 아 이 비교심 떠올라오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열등감이 느껴진다. 또는 저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느껴진다. 이게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시고 내려놓으셔야 되죠. 아니구나. 이거 떠올라왔네. 아니구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관점을 가지세요. 이 생각 떠올라왔네. 아니야.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그거를 이해하세요. 길에 가다가 몸무게 한 100kg 되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왔어요. 아니야. 이 생각 내려놔야지. 저 사람은 소중한 영혼이야. 나랑 동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또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시험을 50점을 받아왔어.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는 이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아이야. 50점 문제없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셔야지 되는 거죠. 나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을 뭐 깔본다든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저급해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뭐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마 그렇게 말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또는 능력이 어떻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결국에는 동등한 사람이고 동등한 영혼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아신다면 이 사회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이고 자신의 영적 성장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성찰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